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자, 장중 스팟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뭐 한 주 시작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코스피 플러스 0.15% 상승, 코스닥 1.33% 상승. 자, 장 초반에 외국인이 거래소 기관 외국인 가치 플러스권으로 쌍끌이 매수 들어온다 해서 희망을 좀 가졌습니다만 아직까지 나쁜 정도는 아닌데, 자, 여기를 잘 지지해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만 강하게 들어올릴 때 외국인이 286억 매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코스피에서 이 정도는 아주 뭐 양호한 정도니까 강하게 외국인 장 후반으로 가면서 기관과 함께 같이 매수세 들어온다면, 자, 20일 확실하게 지금 안착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처지지 않고 여기, 자, 2090 정도만 지지한다면 별 문제 없어 보인다. 코스닥도 위로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자, 700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 강력하게 기관 외국인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우리 포트폴리오 100% 채우고 가는데 가능하면 좀 한번 밀어줬으면 좋겠네, 형님들. 자, 선물, 장 초반에 2000 몇 계약입니까? 2400 계약 정도 매수하면서 장 이끌었는데, 자, 기관,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손바뀜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모습들이 나중에 또 손바뀜 넣으면서 훅 들어올리면, 외국인 들어올리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큰 무리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시아 주변 국가들도 지금 양호한 편입니다. 자, 상해종합 플러스 0.22. 자, 올라갈 것 같다 그랬어요. 일단 뭐 시원하게는 못 가고 있는데 60일에서 저항을 받기보다는 그래도 돌파 안착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 니케이도 플러스 0.51%, 20일권에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반등 나오고 있다. 자, 환율도 크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밑으로 더 쳐져주면 좋겠습니다만 1120원대 여기를 중심권으로 아래 위 자꾸 왔다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위로 세게만 올라가지 않으면 양호 그렇게 보여지고, 해외 선물 지금 보시게 되면, 자, 미국 다우존스 아침에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0.8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양호할 거다. 우리나라 지금 미국과 연동되기보다는 비교적 제갈길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미국이 선물이 초만치지 않으면 우리 갈 길 갈 것 같다, 그런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0.26% 하락 양호,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다우존스도 마이너스 0.29% 하락, 이 정도는 양호. 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만 외국인이 좀 더 힘내고 같이 들어와줘야 강하게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몇 종목 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위에 지금 전전일 21만 천원에서 들어가서 지금 여기가 저항권인 걸 알고 한번 22만 7천원권 정도에서 한번 챙겨놓고 난 다음에, 자, 여기 그러니까요, 22만 4천원, 2천원 뭐 이런 권에 다시 들어갔는데, 그죠? 자, 아직까지는 양호입니다.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좀 올라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22만원 깨지 않으면 홀딩하라 는 전략 드렸고 아직까지 양호입니다. 이거 지금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 코롱 티슈진 그리고 코롱 생명과학 이런 종목들 지금 상한가 가고 있습니다. 뉴스, 좋은 뉴스 나왔더라고요. 그죠? 기술 수출 계약, 바이오가 하나씩 터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도 다시 여기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따라가긴 뭐합니다만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러나 분봉매매 되는 사람들 따라갈 수 있었겠죠. 그죠? 지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그널 딱 맞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유한양행 그리고 코롱 티슈진, 코롱 생명과학과 같은 바이오주에서 터져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면 셀트리온도 하락보다는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정도 이러한 모양 정도로만 마무리해도 별 무리 없다. 22만원 깨기 전까지는 홀딩 전략 드리겠습니다. 24만원까지 들고 갈 거예요. 자, 포트폴리오 수급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님들 반갑습니다. 세율리아 아침 바빴어? 자, 풀떼기 먹어가지고 배고파 죽겠어요. 아유,
닭가슴살하고 불떼기 먹었는데, 아, 미치겠어요. 맛없어요. 자, 외국계 매수 잡히고 있는데, 상관없고요. 자, 현대중공업. 자, 위에서 음봉 떨어지면 던지자, 일부. 그리고 다시 받아낼 수 있다.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받아놓는데 처지면, 조금 더 처지면 이제 뭐, 끊고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완전 끝난 게 아니라 밑으로, 아, 더 처지고 20일, 60일 올라오게 되면 지지권에 다시 매수. 그러한, 아, 원활한 분봉 매매 할줄 안다면 수익 극대화 할수 있다 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처지면 할수 있는 사람은 던지라 그랬습니다. 다 말고. 자, 외국계 비슷비슷한 매수세. 전일과 전전일. 이틀 연속으로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고 있습니다. 양호. 좀 밀릴 만한 자리에서 밀리고 있는 겁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20일, 60일 대본에 돌파해내면서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19,000건까지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외국인 매수세 들고 있습니다. 전전일, 전일. 아, 기관 외국인 싹쓸이 들고 있으니까 no problem. 더 들고 갑니다. KT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별 걱정 없어요. 자, 20일만 깨지 않으면 밑에 완전 정배열이거든요. 완전 정배열이긴 한데, 자, 박스권입니다. 약간. 그죠? 왔다 갔다 3만 한 500원대 정도 올라가서 밀리는 거 보이면 적당히 끊어내면 될 것이고, 아직까지 던질 때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SK텔레콤으로 갈아타겠다. 하루 이틀 정도 눌려주면, KT가 위로 3만 500원 정도 가주면, 그죠? 여기서 딱 끊어내고, 더 주도주인 SK텔레콤으로 갈아탈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최근 기관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죠? 현대중공업, 조선주와 함께, 아, 동신주가 양호해요. 추세 최고 괜찮아요. 두개 업종이. 나머진 아직까지 추세 확실하게 돌려낸 종목 별로 없습니다. 자, 고려아연도, 고점대에서 여전히, 그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조정 잘 받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들 푹 처지면 푹 처질 일도 잘 없을 것 같긴 해요. 적극적으로 담자. LG 전자를 이제 턴 어라운드 쪽으로 생각하면서 60일도 이평선 돌려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볼 겁니다. 들어가고 그러지는 아직 않을 거예요. 자, 오늘 외국계 매도 좀 나오고 있네요. 최근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옵니다. 이것은 공매도 환매수하는 쇼커버링 물량도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삼성화재 고점 부위에 이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고점에 매도, 저점에 매수, 지지에서 매수.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그죠? 수익은 잘 챙기고, 밑으로 깨지게 되면, 손절은 미련 없이. 그리고 시장 판단, 수급, 중요하다. 그것이 최근에 닥터K가 자주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는 주식 투자, 5계명이라 하겠습니다. 시장 턴 하고 있거든요. 급하게 던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프로그램 매수, 지금 800억 규모로 코스피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200억 규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베이시스 0.36입니다. 좀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NC소프트. 그죠? 잘 가고 있어요. 제일기에 고점 돌파 시도 나옵니다. 포스코 켐텍. 양호. 자, 여기 있는 상위에 있는 종목 치고 추세 어그러졌거나 나쁜 종목 아직 없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체크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자 실적 좋게 나왔다는 소식과 함께 여기 저항대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과 여기 그죠? 저항대 받고 있는데 자 스트레이트로 4일씩 올랐기 때문에 적당히 20일만 훼손시키지 않는 7만 건까지만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8만 원대까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자 여기 60일 위에 저항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저 뉴스를 찾아봐도 아직 별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22% 급등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 슬슬슬 기고 있으니까 양호. 자, 7만 건까지 갈 가능성 조금 높아 보인다. 밑으로 세게만 밀리지 않으면 그렇게 보이고요. HLB. 자, 여기 241잘 지켜내야 되고 7만 8천 건대. 자, 20일에 저항권 지금 봉착했습니다. 9만을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외국계 매도. 오늘 비교적 외국계 매도가 바이오에 쏠리고 있네요. 자, 신라젠은 60일, 아, 20일과 120일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돌파를 강하게 한다면 8만 원권까지는 갈수 있어 보인다. 이거는 외국계 매수가 잡히고 있네요. 바이오메드. 자, 20일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21만 원권까지 강하게 가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한미약품 45만 원 뛰어넘는지 중요하다. 유한양행. 자,
급등 이후에 적당히 눌려주고 슬슬슬슬 조정받다가 오늘 띄웁니다. 6%. 네이처 셀. 자, 주가 조작 혐의 있으니까 관심권에서 빼시라. 양호한 종목으로 하셔라. 메디퍼스트 20일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위로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제넥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이오주가 20일 정도는 돌파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큰 대형 우량주 빼고는 20일을 슬슬 낙폭 컸기 때문에 돌려내는 모습.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 그리고 유한양행 등등등, 바이오에서 제법 큰폭 상승하는 종목들 넣으니까 크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홀딩하겠다. 셀트리온 홀딩입니다. 자, 메디톡스도 여기 60일권인 58만원권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한번더 강조합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나라 시총 5위 종목이 거래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과 함께 거대 바이오의 축이라고 할수 있는데, 펀드들 운용할 때 바이오주 중에 셀트리온 이제 더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남북 경협 좀 강하게 가고 있어요. 현대건설 4%대. 자, 여기 240일 돌파했으니까 이제 여기를 잘 지켜낸다면 58,000건도 갈수 있어 보이는 모습이나 어떻게 강하게 가는지 여부 살짝 눌려주고 여기 잘 지지해내야 돼요. 그러나 여기를 대번 갭 상승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제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좀 위로 갈수 있는 모양 열려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 관심이 좀 있네요. 현대로템 마찬가지로 20일과 240일 강력한 저항선 넘어가고 있고 강하게 5%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마찬가지입니다. 60일권 10만원권에 저항받고 있는 모습이나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고 있다. 유진기업도 20일 돌파, 좋은 사람도 20일 돌파, 대아티아이도 마찬가지, 에코마이스터, 그죠? 우리 신우 선수 이야기했는데 여기 가가지고 밀리는 모습 보이니까 적당하게 잘 하시면 되죠. 야, 9% 상승, 10% 상승. 여기 지지하면 던질 필요 없다. 현재 만약에 안 던졌다면 만원 깨지기 전까지는 던질 필요 없다. 더 끌고 가라. 그러나 1만 800원 여기 건을 과연 잘 뛰어넘는지 여부만 잘 체크하셔라. 자, 이렇게 보면 남북 경협도 이제 또 터널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보면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느냐. 자, 그동안에 크게 주도주군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잘 없었는데 조선주가 크게 반등하면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고, 통신도 비교적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이 위에 추세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가 20일을 돌파 내지는 돌파 안착 모습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남북 경협이 지금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전 상황하고는 좀 다르죠. 이전 상황에는 바이오, 전기전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내지는 중국 관련되어 있는 내수주들 낙폭 심하던 제과 이런 쪽, 아니면 음식료 이런 쪽이 턴했다면, 그죠? 이제는 주도주군들이 슬슬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조선주, 통신주, 그리고 바이오, 그 다음에 남북 경협이 슬 돌아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하게 땡겨준다면 그쪽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제법 있고, 그쪽을 강하게 땡겨주면서 매수세 집중된다면 여기 고점 넘어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지지 저항들 다 표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셀트리온 추가하고 싶으면 해라. 그랬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해라 했어요. 그죠? 자, 현대중공업은 추가하라 하고 난 다음에 추가하라는 가격대 정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양호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여기를 밑으로 강하게 처지기보다는 외국인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선물 확 땡기면서 위로 땡겨준다면 베리 굿. 그거 체크하셔라. 그리고 중국이 초치는지 안 치는지 잘 체크하시고, 해외 선물은 나스닥과 다우는 한 0.5, 0.8 정도 이상만 넘어가지 않으면 비교적 크게 연동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갈길갈 가능성 좀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눌렀으면, 좋아요 몇 개나 눌렀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추석 체크 한번 할게요. 어느 분 보고 계신가? 44분인데 1번 눌러, 예이야. 자, 셀트리온 추가 상승합니다. 추가 상승. 20일 저항받고 있습니다만,
뚫을 거라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뚫을 가능성 더 높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누를 줄 모른다.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면 실시간 채팅 오른쪽 쪽에 보시면 꼽혀 있습니다. 꼽혀 누르고 왼쪽으로 가시면 좋아요 누르고 다시 오른쪽으로 두칸 넘어오면 실시간 채팅 복귀 가능합니다. 손가락 세번 움직이면 되거든요. 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자, 처음 뵌 분들도 보이시고 후근님, 그 다음에 레이첼님, 이런 분들 최근에 많이 보이시네요. 자, 계속 경제적 자유님도 보이시고, 자, 최근에 좀 적극적으로 같이 공부하고 싶어하고 하는 분 계신데 초대합니다. 열심히 같이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채팅도 남겨주시고, 그러니까 댓글 녹방에 공부했으면 공부했다고 남겨주십시오. 자, 좋아요 20개밖에 안 돼. 43분인데 별로 별로입니다. 힘 빠져요 바로. 농담 반인데요. 좋아요 힘듭니까? 싫습니까? 4 했는데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좋아요 누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뭐안 좋으면 할수 없습니다. 더 좋은 사람 찾아가십시오. 일진 다이아, 산업용 다이아몬드 만드는 회사. 자회사 일진 복합 소재가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를 만들어서 수소차 관련주. 오케이, 땡큐. 마이 브로우, 지엔. 땡큐. 목소리, 좀. 친아, 요새 수소차에 꼽혔냐? 일진 다이아 막 밀도만 올라가네, 오늘. 야, 언제 샀는데? 며칠 전에 샀으면 별로다. 오늘 사는 게딱 좋은 거야. 이것들은 내가 아까 놔뒀는데. 아유, 치는 게 빠르겠다. 오늘 사는 거라고. 진아. 오늘 사는 거라고. 그 이전에 여기 저항 받고 있잖아. 별로. 오늘 딱 사는 거야. 오늘 사자마자 4% 가잖아. 그럼 되는 거야. 응, 지켜 딱 보고 있다가 딱 돌파하는 거 보고, 뭐, 어제 정도 살수 있었겠네. 넘어왔으니까. 이제? 어제 정도 들어갈 수 있었다. 네, 반갑습니다. 주현님. 자, 오늘 기분이 좀 그래요. 주식이 안 올라가서가 아니라 주식은 잘 가는데. 그냥. Sentimental. Sentimental emotion. Today. 아, 완전 콩글리시. 오늘 별로예요. 그냥 기분이. 자, 셀트리온 더 간다면 기분 좋아지겠죠? 셀트리온 더갈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22만 8천에서 끊어먹고 22만 4천 원에 들어간 인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거 잘하는 거예요. 갑니다. 아침에 추가하라 그랬어, 분명히. 더 가요. 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봉만 보면 저항권으로 보이거든요. 큰 흐름을 간파해내면 더갈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시장이 더 반등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오 섹터에서 돈갈 때가 셀트리온 쪽으로 몰릴 것 같다. 가네! 파이어! 가자. 24만까지. 증권사 부장, 나부랭이가 32만에 들고 계신 우리 대주주가 좀 던지작 하는데, 끝까지 들고 있으라 했는데, 다 두드려 맞았어. 그죠? 중간에 억지로 팔긴 했는데, 31만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한 번도 사라 안 했고, 이날 딱 사라 그랬습니다. 21만 천원. 올라가네! 파이어! 가자! 파이어! 여러분들, 무조건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확한 판단과 근거와 홀딩하려는 이유, 설득력 있습니까? 더 끌고 갈 거예요. 닥터K 초단타꾼이기도 하지만, 끌고 갈땐 5일씩도 끌고 갑니다. 24만원까지 끌고 갈 거예요. 빠지면? 적당히 끊어 놓을 겁니다. 22만원 깨지면 적당히 끊고 놓을 거예요. 플러스예요. 21만 천원에 들어갔으니까. 한번 챙겨 먹었어. 올라가네. 파이어! KT 별 걱정 없습니다. 현대중공업 위에서 잘 끊어 먹으라 했습니다. 분명히. 다시 산 가격이 여긴데 만약에 샀다면 샀다고 뭐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없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재미없어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양호.
정리하도록 하죠. 야, 셀트리온 들어간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바이오주 내에서 다른 애들이 펑펑 하나 터지는 거 넣으면 대장이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간다고요. 파이어! 위로 열렸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모 회사와도 같은데 걔들이 날아가는데 안 갈 것 같아요. 간다고요. 파이어! 너무 자주 하나?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하나만 말씀드리죠. 셀트리온 열어놓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간다. 20일 돌파할 것 같다 그랬어요. 돌파하면 열려요. 24만원까지. 야. 여러분들, 쌈바 얼마에 먹은 줄 알아요? 쌈바 여기 들어 45만 들어 55만 20% 먹고 나왔습니다. 재매수해서 5% 딱 깨지고 바로 손절. 이거 안 두드려맞아. 지지에서 사서 저항에서 팔아먹고 다시 지지에서 들어갔는데 손절. 나오면 미련 없이 던지고 익절. 오른 만큼 오르고 목표 치우면 잘 챙겨나가고 시장 판단해서 시장이 반등 구간이다 판단하고 풀베팅 들어가고 시장 판단과 수급이 중요하다. 외국인이 슬슬 들어오려고 폼 잡고 있고 그죠? 주식 투자 5개명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 분석과 수급을 우선시하라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죠. 방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무료 방송입니다. 아침 1시간 8시 40분부터 장중 스팟, 장 마치고 오늘의 주식 시황,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하고 있고요. 화요일, 목요일 오후 9시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직장인들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 일요일 11시 종목 상담 및 업종 분석. 자, 구독 안 하시고 계신다. 구독 반드시 하시고 종모양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 설정하시고요. 유튜브가 안 보내는 거 빼고는 다 보냅니다. 자, 슈퍼챗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슈퍼챗으로 닥터K 공식 후원 가능하고요. 자,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돼요. 광고 좀 봐주시고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저 자부심 갖고 하고 있으니까 주변 지인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나중에 마치고 마치고 오늘의 주식 시황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니 눈 딱 I'm Dr.K야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